자, 3프로 TV 시청자 여러분, 어제 퇴근길 라이브에서 제가 연이틀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것처럼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윤지호 대표를 모셔서 얘기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이 주식이 어떤 국면일까요? 지금 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팔고 싶습니까? 아니면 팔아야 되는 시기입니까? 아니면 사야 되는 시기입니까?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많은 경험과 함께 인사이트를 함께 주실 분을 모셔야 될 것 같아서 윤지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 앞에 있는 거 비타민, 네. 네, 하루 엔진 이뮨 부스터샷, 그거부터 드시고 하십시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막 뛰어오셔가지고 네. 도저히 제가 거의 친구잖아요. 근데 아, 너무 부른 사람의 입장에서 쪽도 잘 드시네. 아우, 좀 살 것 같네요. 일단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도 사실 요즘에 네. 뉴욕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네. 일주일쯤 됐잖아요. 네. 모니터링하고 또 그다음에 회의하고 그러면 새벽 2시쯤 돼요. 그때부터 저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아니, 미국 방송 말씀하시니까 사실 네. 제가 옛날 3프로에서 기억나십니까? 김프로님. 그 캠피셔? 캠피셔 책. 요번에 그 저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제가 그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네. 사실 그 동영상 보면서 저도 반성했는데 캠피셔는 네. 이제 연준 의사 너무 너희들 걔네 잘 맞지도 않은데 너 눈치 보지 마 이런 말 하는데 사실 오늘 저는 뭐 미국의 통화정치 이런 얘기 할 텐데 네. 하여튼 캠피셔 그 동영상 보시면은 많이 나이가 드셨더라고요. 옛날에 비해서는. 아, 그런데도 네. 대쪽 같아서. 성격이 뭐 저 아시는 분 알지만 제가 하워드 막스라는 분을 참 좋아하고 그래서 네. 3프로에서 제가 김동완 오늘 밤에 나옵니다. 하워드 막스. 아, 그렇습니까? 저희 정말 몰랐네. 뉴욕, 뉴욕 방송에 네. 저희가 우리 한국 시간으로 12시에 그래요? 하잖아요. 12시 28분에 하워드 막스가 본인 스스로 만든 영상이 있어요. 네. 그걸 독점적으로 저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좀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네. 이제 하워드 막스가 이제 시계추 이론이라고 그래서 시계가 여기서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을 제가 어떤 책 사가지고 이거 제대로 완독도 잘 못하는 성격인데 네. 투자에 대한 생각은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명조죠, 명조. 명조 많이 봤는데 예. 하여튼 아유, 놀랍네요. 제가 부러운 게 저번에 한번 페이스북에서 제가 김 대표님, 김 프로님한테 야, 부럽다 그랬었는데 여하튼 뭐 그런 거장들의 시각도 매우 중요한데 예. 또 하나 여기는 한국 증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갖고 있는 한계점은 여기서 수없이 논의가 됐을 텐데 네. 또 하나 굉장히 한국 증시 특징 중에 하나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기대가 막 높아졌다가 네. 좀 나빠지면 또 이게 엄청나게 반작용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지금이 어떤 구간이냐? 네. 참 이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네. 미국 경기도 뭐 지금 당장 막 경기 진짜 경기 하강인 건 맞는데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 아직은 돈 잘 벌고 있잖아요. 뭐 3분기가 뭐 컨설팅 내려오긴 하지만 네. 근데 왜 주식시장이 이럴까? 기대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네. 높아진 기대가 큰 실망으로 돌아오는 구간 이렇게 잡으셨는데 네. 지금 이 구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한 달 전부터 동일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10만 전자 외치고 3천 얘기할 때 한두 달 전에 지금 한국 주식 말씀하는 예, 한국 겁니다. 한국 주식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제가 뭐 그만큼 전문가도 아니어서 일단 예. 제가 주로 보는 곳은 국내 증시다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막연한 기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좀 있으면 엔비디아가 저렇게 좋아졌으면 우리 반도체 회사들도 뒤따라서 엄청난 수혜를 입을 거야. 사람들이 AI를 다 쓸 거니까 예. 이제는 뭐 스마트폰도 바꿀 거고 AI 노트북 나오면 다 살 거고 그렇죠. 엄청 기대를 했었죠. 근데 결론이 나온 건 킬러 앱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 기대가 나올까? 이런 고민들에 빠져 있는 데다가 또 하나 사실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글로벌 경기가 아 이거 너무 과열되는 걸 어떻게 하면 좀 멈추게 할까? 인플레 잡아야 되니까 예. 이런 고민이었는데 가만히 봤더니 뭔가 이쪽에도 균열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기대감에서 실망으로 바뀌는 구간이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제부터가 문제죠. 그렇죠. 이제부터 문제가 뭐냐면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그래도
글로벌 경기가 그러니까 OECD 선행지수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주가가 빠져도 바로바로 하방이 견지되는 거죠. 굉장히 복원력이 셌었어요. 네. 그러니까 반등의 강도가 컸던 거죠. 근데 내년부터는 또 밀리면 또 반등이 나오죠. 바이더딥이 계속. 네. 하지만 뭔가 높이가 내려가는 특히 내년 1분기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스럽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굉장히 시장 분위기도 좋은데 굳이 제가 이런 말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겠지만 오늘 좋았어요. 예, 오늘 너무 좋았죠.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순식간에 사람들이 투자 심리를 바꿔놓을 정도로 강해졌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변한 건 없다. 제가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사실 이건 제가 이제 뭐 칼럼 썼던 건데 제가 이제 이런 거예요. 왜 경기 침체란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경련을 일으키는가. 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미국이 뭐 약간 ISM 제조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와도 아, 경기 침체 아니야? 뭐 아, 장단기금 제 역전이 해소되면 경기 침체 아니야? 예.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 경기 침체라는 게 갖고 있는 주시장에 주는 함의 때문이에요. 예. 뭐냐면 경기가 좋아도 주가는 간헐적으로 조정이 나옵니다. 아, 뭐 김포님 많이 보시겠지만 근데 조정이 뭐 10% 내외 언제든 그렇죠. 나올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견딜만 한다는 거죠. 근데 호황에 있다가 예. 경기 하강, 지금 하강인 건 맞잖아요. 예. 하강에서 잘 돌아서면 좋은데 많은 경우 하강하다가 침체까지 가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이 95년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가 다시 돌아섰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좀 높아져 가고 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면 경기가 좋을 때는 서로 막 기대감이 높아져요. 욕망이 크게 커지는 거죠. 주식시장에 들어서 이만큼 돈을 벌고 싶고 투자도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소비자도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 거니까 예. 쇼핑하고 막 예. 빚을 내서 하고 그러죠. 근데 경기 침체가 뭐냐면 아 이게 아니네. 나 절약해야겠네. 이 생각 드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아마 기업들은 그렇게 되면 비용을 아끼려 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보통 고용을 줄이잖아요. 투자 안 하죠. 그렇죠. 네.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제가 좀 약간 워닝 시그널로 봤던 게 5월 달인가 예. 삼성그룹이 예. 임원들을 주말 출근 시켰었어요. 기억나요?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사실 그래서 그때, 요즘에 예. 아, 이 말씀하면 또 조심하시죠. 골프장 부킹이 좀 널널해졌대요. 그러니까 삼성 임원들 골프를 안 치니까. 그러니까 그랬는데 제가 또 들어보니 예. 삼성 담임 물어보니 금융 쪽은 별로 안 나오는 사람들 많은데 전자는 네. 다 나온다고. 다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뭐 예. 기업들은 뭔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이 아주 나쁜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생각이 드신다면 여기저기서 구조 조정을 할 거예요. 그게 바로 경기 하강인 거예요. 예. 자꾸 우리가 여기서 뭐 경기 침체 하강이냐 뭐 이걸 갖고 뭐 이론적인 걸 다투는다면. 학계에 가서 하시면 돼요. 그렇죠. 저희는 시장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둘이서 편하게 말씀드리면 분명한 거는 지금 그런 시그널들이 꽤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을 보면 참 답답한 게 뭐냐. 아니 미국은 오르기라도 했죠.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왜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밀리면 또 한번 사보냐. 자본총계 기준 PBR로 보면 대략 2022년 9월 말, 예. 12월 말, 2023년 10월 말, 심지어 최근에 저번 달에 8월 5일 저점까지도 한 0.85배 사 전으면 예. 바닥을 쳤었어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우리 긴급한 그 그렇죠. 김한지 박사님 얘기 그때 세이사 할 때도 정말 그가 금방 거기가 왔잖아요. 그때도. 그런데 예. 이번에도 83배가 현재 한 2,370이라면 2,400 다가서면 싼 거였거든요. 또. 예. 이번에도 물론 오늘은 굉장히 그 전에 돌아섰지만 2,500 깨지면 사람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2,500 깨져? 그럼 싸잖아. 네. 이것도 일견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예. 여기서 돌아서 올라섰을 때 어디까지? 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 기대가 크질 않아요. 왜냐하면 실무 이제는 자신이 없는 거죠. 예. 전 이제부터는 그럼 왜 자신이 없었는지 사실 우리나라 PBR을 보면 예. 내려간다 보는 게 수출 증가율이 꺾여 내려올 거예요. 제가 이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올해 수출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예. 내년부터는 이거 올해 대비해서는 꺾여 내려오는 게 확실해 보이거든요. 뭐가 절대가 아니면 증가율이? 증가율이 떨어져. 증가율이. 그렇죠. 예. 근데 또 하나 전세 무역 성장률 전망치보다도
GDP 성장 대비해서 다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예. 뭐 이거는 하여튼 뭐 글로벌 성장 어떻게 도출했는지는 다음 문제고. 그리고 제일 우리한테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제가 이제 가끔 예전에도 이제 방송 나오면 OECD 선행 지수는 되게 좋아한다. 제가 졸졸하고 책을 썼을 때도 이거 되게 강조했던 그림인데. OECD 선행 지수가 좀 계속 올라오는 구간이었어요, 여기가. 예. 아시다시피 선행 지수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이렇게 올라올 때는 주가가 이렇게 빠져도 올라오는 구간에서 조정폭이 제한적이거든요. 보건력도 있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가 당연하죠. 우리나라는 뭐 전에 제가 김프로님 나오셔가지고 대우 KBS 하신 거 봤는데 제가 아 그거 은근히 많이 보대. 아 제가 네? 그때 대우가 우리의 상징이잖아요. 네, 김우중. 그럼요. 수출 뭐 세계 경영 뭐 주대우. 네. 그렇죠. 뭐 그래서. 근데 지금 결국 우리나라는 본질적으로 수출해야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제 OECD 선행지수가 제가 또 이런 거를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빠르면 11월이나 꺾여요? 늦어도 1월이면 꺾여요. 꺾여요? 꺾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조성하는 항목들 보면 글로벌 경기가 슬로우해지는데 우리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내려올 때는 사실 깊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년 그러니까 내년 1분기가 약간 이게 내려오면서 조정이 깊어질까 봐 걱정인 거예요. 네. 지금 당장은 네. 뭐 오늘 선거들 어제 해리스 딱 당선 높아지니까 원래 우리 그 월가의 어너멀리 현상 이례적인 좀 뭐 논리적 근거는 없지만 집권당이 이길 것 같은 주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해리스가 이길 것 같으니까 막 그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하여튼 뭐 10월은 그렇다 치는데 야, 11월 이후부터는 고민스럽다, 저는. 이거를 좀 생각이 든 근거고요. 하여튼 성장률 전망도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말씀해 주실 게 제가 이제 최근에 한 달 전에 이런 방송들 좀 나오고 며칠 전에 강연도 좀 어쩌다 보니까 요새 좀 했어요. 다들 놀라울 정도로 미국은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가보니까 미국도 슬슬 그러니까 인디언 서머 지나고 있던데. 그러니까 제가 감히 여기서 미국 네. 아주 왔다 갔다 하시면 어떻게 모를 건 아니지만 미국이 이제 많은 지표가 나와요. 우리가 매일 나오면 이 지표는 좋고 저 지표는 나쁘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이걸 다 모아놓고서 종합점수를 보는 게 예.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뭐 이거 뭐 저기 시황하시는 분들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면 제일 많이 쓰는데 많이 보죠. 근데 하여튼 마이너스권에서 못 벗어나요. 좀 개선되는 것 같지만 하여튼 나오는 지표는 소위 기대값 컨센서스보다 안 좋게 나온다는 거죠. 사실 오늘 CPI 나왔는데 사람들이 워낙 지가 빠져 있으니까 좋다고 한 거지 예. CPI도 내용을 잘 보다 보면 예. 항목 중에서 코어는 결국 올랐잖아요. 이 기대보다 더 나아요. 그렇죠. 예. 실망한 거지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또 뭐 중고차 판매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뭔가 뭐 다 좋게 나오는 것도 막 이거저거 있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어디가 문제이냐 궁금하잖아요. 어디가. 예. 이때 나오는 얘기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아니, 안 좋은 거 봤는데 제조업이 안 좋은 거지 서비스업은 좋은 거 아니냐. 예.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이 상당히 지표들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음흠. 근데 뭐 그럴 수가 있는 게 워낙 그 물가도 올라와 있으니까 매출이 늘 수도 있는 거고 예. 반면에 미국의 제조업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어제 트럼프가 그 약한 곳을 삐집고 들어가는 느낌일 정도로 미국의 제조업은 상당히 부진한데 사실 여기서 글로벌 PMI를 본 건데 이거보다 더 의미 있는 게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좀 저번 달 초에 장 발작할 때 사실 기억나시죠? 그때 ISM 제조 PMI 나오고서 발작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그냥 이게 컨선 미만이다 이것도 있었지만 세부 항목을 딱 봤더니 신규 주문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우리와는도 관련이 높고 그렇죠. 뭔가 사람들이 뭔가 경기가 좀 이렇게 활력이 있다 할 때 뉴 오더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러져 버렸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게 여기 그림에 보다시피 결국 이게 부러지면 제조업 PMI 따라 내려가요. 네. 결국 이게 선행 지표라는 거죠. 또한 여기는 안 넣었는데 그때 ISM 봤을 때 재고가 엄청 올라와 있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신규 오더는 줄고 재고는 올라왔어요. 재고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말로... 저게 리세션 신호인데. 리세션이 당장은 아니지만 네. 하여튼 잠재. 여력이 없는 거죠. 여력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저한테 이런 걸 지금 그런 게 느껴지게 연준이 금리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막겠다는 거죠, 연준이. 막아주면 아주 좋게 넘어갈 텐데. 우리가 금융시장을 배운 아까 김프로님이 처음에 그냥 좋게 표현해 주셨는데 좋은 표현이라기보다 이게 좀 아픔을 많이 겪어요. 저희 같은 늙은이들은 나이 든 남는 아픔을 항상 이러다가 이게 잘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연준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잘해보려고 그러니까 누가 싸웠는데 잘해보려고 이렇게 중지하는데 이게 더 싸움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잖아요. 꼭 그런 느낌일 정도인데 하여튼 제조업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고 네. 반면에 소비는 괜찮았죠. 소비는. 근데 이제 문제는 소비일 거예요. 이제부터. 왜 소비냐? 일단 제가 이제 이거는 제 주관이니까 뭐 약간 비판을 하셔도 할 수 없어요. 뭐냐면 소비라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제일 웃겼던 게 화장품은 필수 소비재입니다. 네. 음식료와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자한테 필수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필수적으로 화장품을 산다는 얘기죠. 가스 뭐 그 뭐 베스 용품 이런 것도 다 그래요. 네. 근데 자동차, 의류, 가구, 면세점 뭐 특히 남성 의류 뭐 그런 거는 양복점 뭐 아시잖아요. 야 근데 그거는 죄송합니다. 소비자가 돈이 있어야 소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침체기의 특징은 경기 소비재가 꺾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본재는 뭐죠? 자본재는 산업재는 아 장기적으로 조합을 투자하는 이 둘의 비율을 놓고서 이거의 방향을 좀 보는 경향이 있어요. 침체 구간은.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매우 좋은데 최근에 약간 자동차라든가 안 좋죠. 예, 의류 업체들 실적 나온 거 보셨어요? 네. 두드려 맞는 게 나와요.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좀 있으면 뭐 부자들은 상관없어요. 부자들은 여전히 비싼 데 가서 레스토랑에서 먹을 거고 팁을 많이 주고 옷을 차도 좋은 걸 사겠죠. 근데 이게 증거가 있어요. 저 요번에 깜짝 놀란 게 삼성전자 폰을 그렇게 메모리 보강됐는데 더 싸 똑같이 가격에 싸게 팔잖아요, 지금. 그렇죠. 애플도 나온 거 네. 가격이 똑같잖아요. 그거 아니 이게 소비가 될 것 같으면 비싸게 팔겠죠. 그러니까 필수 경기 소비재 중에 이런 테크 디바이스 제품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번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과연 사람들이 많이 사줄까 했는데 그만큼 안 사는 거죠. 안 사죠. 네. 예, 뭐 우리가 뭐 중국 때문에 이런 얘기인데 그걸 떠나서 그냥 주의를 봐도 굳이 왜 바꿔?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원래 주기적으로 이미 살 때가 왔다 했지만 드러난 결과는. 가격이나 경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이것도 약간 뭔가 기업들 입장에서 지금 침체에 들어갔다 얘기가 아니라 기업들은 안 좋아질 상황을 매우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다들. 이거는 근데 이제 제가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하도 뭔가 침체 증거가 뭐냐 왜 자꾸 오지랖을 떠냐. 소시지 수요 확대는 뭐예요, 저거? 8월 달에 이게 나왔었어요. 달라스 연내.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달라스가 이제 텍사스에 있잖아요. 네. 달라스 연은에서 We are prepared for the recession 이런 문장이 딱 있더라고요. 네. 근데 웃긴 거는 경기가 약화될 때는 네. 소세지 수요가 확대된다는 거예요. 싸고 열량 높고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이거 비프스테이크 대신에 소세지를 먹는구나.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달라스 연준의 일종에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밑단이 흔들린다. 지금 미국도.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뭔가 아래쪽에서는 되게 흔들리고 있고 어쩌면 이번 선거가 트럼프가 혹시 된다면 이 밑단에서 상당한 불만들이 반영되었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보통 이러한 소위 좀 약간 그래도 제일 뭐 부자들 큰 기업 말고 밑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자들의 미국은 경제지표가 다양해요. 하여튼 이게 NFIB 낙소 그 서베이도 걔들 그 사람들한테만 서베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미국 이거 데이터대로라면 미국의 이런 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이미 경기 침체였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게 좀 올라왔다가 어제 나왔는데 숫자가 다시 컨선을 상당히 하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음영 처리한 게 MBER에서 정의했던 그 소위 경기 침체기거든요. 네. 레벨로 보면 경기 침체 심할 때 레벨에 이미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경기 온도 차 크구나. 전세가 다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맞아요. 근데 사실 이걸 왜 보냐면 우리가 실업자가 된다. 자꾸 훌쩍거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실업자가 안 되죠. 고용을 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자세히 해보세요. 그러니까 실업자는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게 바로 고용시장 악화다. 실업률은 여러분 아십니까? 구직의 의사가 있거나 구직 활동을 시작한 사람 중에 잡을 못 구한 사람의 비율이에요. 내 구직의 의사가 없어요. 네. 좀 쉬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일 안 해도 먹고 살만 해요. 그래서 나 좋은 직장 아니면 안 가요. 이런 사람들 실업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네. 사람들이 맨날 그래서 인스타만 보고 이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도 높고 부동산 가격도 서울이 올랐고. 네. 그러니까 이거 뭐거든 뭐 PC주의자는 아니고 저는 전형적으로 저는 뭐 그런 자유주의자 스타일인데 문제는 지금의 상황이 어디서부터 악화되고 있냐. 여기가 한계점에 오면 경기 침체인 거예요. 원래 부자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예. 근데 문제는 이 소기업자들한테 이제 서베이를 하거든요. 지금 매출이 가장 큰 문제가 뭐야? 매출이라고 비율하는 비율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출이 안 되면 기업이나 자영업은 어떻게 하죠? 사람을 줄이는 거예요. 안 늘리죠, 최소한. 그렇죠. 그리고 정규직을 임시직으로 풀타임을 파트타임으로. 자, 미국도 상당한 그런 소위 미국은 또 고용, 그러니까 미국이 왜 실업률을 무서워하냐면 우리랑 달라요. 미국은 고용이 안 좋아지면 그냥 쫙 날리고 매우 유연하죠. 좋게 유연하다는 표현이고. 네. 나쁘게 말하면 정말 잔인한. 네. 곳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 상황 이게서부터 침체기 가면은 이 비율이 올라가면서 확 올라가 실업률이 갑자기 치솟거든요. 최근에 이런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가 아니라 시장의 밑에 깔린 생각은 4%대 이 4.2, 4.3인 실업률이 문제가 아니라 5%, 6%를 갈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5%, 6%를 갈 수 있을 거란 상황은 여기서 문제가 생겨야 가는 거죠. 예. 아, 자꾸 여기서 무슨 뭐 엔비디아가 망해서 실업률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고용의 문제,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는 소위 인계 수준을 자꾸 가는 느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번 선거에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나왔어요.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 뭐 제가 영어를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 동시 통역을 다 해주길래 이렇게 봤어요. 사실 터놓고. 어제? 예. 네. 네. 저는 이민 정책 할 때 굉장히 격렬하게 부닥치더라고요. 근데 시장 내부에서는 트럼프가 되면 그래도 실업률이 좀 약간 진정될 거로 봤어요. 이민자를 봉쇄하니까. 거시키니까. 알다시피 트럼프가 2020년에 그 19년에 왔을 때 한 3만 명 정도. 이게 뭐냐면 미국은 일단 들어오면 어느 정도 받아주냐. 연간 한도라는 게 있거든요. 쿼터. 네. 그렇죠. 3만밖에 안 됐었어요. 트럼프 때. 지금 12만 5천이거든요. 바이든 때. 다시 3만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아마 그 이하로 가려고 그 이하로. 그거에 사실 1만 5천까지 갔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임금이 좀 오르는 부작용은 있지만 그 임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고용 일자리 대비해서 사람이 주니까 고용 시장은 좀 안정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게 제가 경험을 한 거라서 살짝 예. 말씀드리면 왜냐면 계속 혼자 말씀해서 저 예. 조금 쉬시라고 왜냐면 예. 이제 코도 좀 하시고 근데 그 뉴욕, 뉴저지, 특히 뉴저지에 보면 그 한인타운이 펠팍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펠리세이드 팍이라고. 거기서 이렇게 저 폴리 쪽으로, 포트리 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약간 공터 있거든요. 거기에 멕시칸, 이렇게 불체자일 수도 있는데, 멕시칸 사람들이 한 50여 명 모여 있더라고. 아, 예. 근데 뭐야 그랬더니 인력시장인 거예요.
거기서요. 거기가. 어. 그 사람들 누가 뽑았으냐면 가드닝 하는 사람 또 뭐 어, 이삿짐 날리는 사람. 근데 그때 그게 2006년 7년인데 네. 그때 얼마냐면 하루에 100불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시민권이 있고 영주권이 있고 혹은 백인을 쓰려면 200불 줘야 되는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싹 없어지면 200불 수요가 생기는 거지. 200불짜리 일용직 노동자의 수요가 딱 그게 매치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100불에 잘라버리니까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 트럼프를 지지하는 네. 소위 그 샤이 보수나 샤이 트럼프 뭐 이런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백인들 중에서 이런 걸 밀려나신 분들 그러니까. 강렬 지지잖아요. 네. 자기 때는 최근에 보면 제가 전에 한번 했던 트럭커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직업 네. 중에 제일 중요한 그렇죠. 왜냐면 이 운송을 걸려고 연봉이 엄청 셉니다. 네. 심지어 트럭커 시장까지도 이민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 어. 생각보다 되게 견고한 조합이 네. 있고 그 아무나 백인 노동자의 상징 같은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네. 큰 트럭을 그렇죠. 그러니까 대륙 횡단하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걸 노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어떻게 되는데 해리스가 딱 우위했으면 해리스도 이게 약점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 나도 이거 계속 강하게 위기 해결할 거야. 네. 근데 우리가 이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리스 같은 분이 좋죠. 왜냐하면 해리스 자체가 이민자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민자와 망명자와 인권과 권리 시장에 대해서는 뭐 철저하게 보장하지 않겠냐. 네. 그러면 이건 고용 정책의 실업률의 상승. 그렇죠. 실업률이 좋을 땐 상관이 없는데 안 좋아질 때는 이거는 승수 효과 좀 가속도 요인이 좀 있을 수 있고 사실 여기 조심스럽지만 바이든과 해리스를 비교한 전에 기사를 한번 봤어요. 네. 바이든이 왼쪽에 요 정도 있다면 해리스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지금 제가 볼 때는 약간 감추고 있어요. 아, 그런 거예요? 살짝. 그 신문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럴 해리스 거라면. 말하는 거는 톤이 그게 아닌데 PC주의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감추고 해리스는. 있다니까요. 아. 선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걸 안 감추면 트럼프한테 훨씬 더 많은 지형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사실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리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런 정책에 있어서는 쉽게 말해서 뭐 인권 이런 걸 굉장히 강력할 것 같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이제 해리스가 되면 물론 재생에너지 쪽이 좋고 하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시장에 대해서는 그게 시장 친화주의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약간 오늘 CPI 나오면서 이제 물 건너갔지만 이 시장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내린다. 그거는 달러 약세가 나올 거고요. 그렇죠. 엔화 강세가 나올 거고요. 네. 주식 시장은 약세로 갈 겁니다. 미국 시장이 약할 거다는 거죠. 그렇죠. 다 미국 약해져요. 시장이 더 약할 거라는 그렇죠. 거죠. 미국도 약하지만 문제는 이게 이 논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왜 최근에 보면 오늘도 좀 의미 있게 그래도 시장이 버텨줬냐 사람들이 예. 금리를 빠르게 못 내리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또 한 거죠. 그렇죠. 그게 반이 어디서 왔냐? 어제 사실 N이 140으로 왔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장을 딱 보다 보면 매크로 저가 뭐 자 처음에 캠프쉐에게서 좀 그렇지만 매크로가 무용하다 아마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유용한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천을 짤 때 시주가 날주를 이렇게 짜잖아요. 그렇죠. 옷감을 만드는 것처럼 네. 이런 다양한 거를 이렇게 조합하는 게 바로 매크로예요. 네. 조합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결국은 외환과 금리와 주식시장의 관계를 쫙 보는 거죠. 네. 금까지 같이 보는 거죠. 근데 과거에 고용 지표가 실업률이 치솟을 때 정말 예외 없이 나타났던 게 50ppc 막 내리는 거예요. 이 그림 보시면 실업률이 급등 전에.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 올해 내로 연준이 한 125bp 내린단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9월에 25 내려도 11월, 12월에 50씩 두 번 내려버린다. 네. 이건 좋은 신호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사실 9월에 50pp 내려서 9월에 더 박살 났을 것 같아요. 저한테 판단은 네. 그래요. 그러면 엔화는 130대로 갔었을 거고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엔캐리 자금의 규모가 얼마냐를 다 누구는 다 달라요. 기준에 그거는 어떤 기준에 따라 하냐 다른 건데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는 많은 돈들이 다른 걸로 랩을 일으켜서 결국 자산을 투자했는데 가치가 좀 앞으로도 못 오를 것 같은 걸 했던 게 대표적인 게 엔화 같은 것들입니다. 금리가 나 그냥 제로 금리였으니까 네. 그게 흔들린다는 게 이제 포인트죠. 그래서 사실은 최근의 특징은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는데
일본은 금리를 안 내린다. 사람들은 이 스프레드 크니까 별 문제 없다고 하지만 이것만 갖고도 어떤 사람들은 레버리지 상품에 따라서 성격이 다른 거죠. 그게 있고 그러다 보면 엔화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상황은 약간 진정됐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는 이 포인트로 좀 이해하시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침체 확률 이게 유연연 이건 내 장단기 금리차 갖고 하는 건데 높은데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보면 자꾸 생각나는 게 옛날에 김프로님이랑 이렇게 토론하는 프로 같은 데서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그런데 맞아요. 이제 그때 한참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으니까 미국 증시가 이제 나스닥이 폭락할 거라 그런 불안감도 좀 있었어요 그때. 근데 제가 그때도 동일하게 말했던 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그냥 금융시장의 현상이에요. 수급 현상이에요. 근데 뭔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예요. 이렇게 네. 역전된 거 이렇게 단기가 더 높게 있는 거죠. 문제는 해소되는데 단기가 빨리 내려올 때가 문제라는 거. 느리게 내려올 때가 아니고 제가 그린 건데 빠르게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빠르게 내려온다는 게 기준금리를 비컷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빠르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벌리면 이거는 보통 이랬을 때 많이 나오거든요. 역전됐다 할 때 확 내리는데 이때는 이렇게 연준이 이렇게 잘 통제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억이 있냐면 우리가 2007년인가 8년인가 그 연준이 50BP 내린다 하루에 3% 뜬 날 있어요. 맞아요. 기억나세요? 맞아요. 기억나. 그래서 됐다 했어요. 이제 야 드디어 연준이 금리 내렸으니까 그래서 하루인가 이틀 버티다 그다음부터 바로 만나버렸죠. 개폭락해버렸어요, 진짜. 근데 제가 만약 그 당시에도 아무도 그걸 몰랐다는 거죠.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저는 살면서 가장 강렬했던 순간 중에 하나였거든요. 물론 나중에 큰 문제가 그때 있었지만 이것도 뭔가 지금 연준이 대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진정돼서 금리를 요만큼만 내리다 말면 괜찮은 거죠. 좋은 거죠. 네. 근데 금리를 빠르게 더 내려야 된다면 이거는 이 정도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되게 시장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너 그럼 어떻게 될 거? 그걸 모르겠으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이거 갖고 초미에 관심사한 거예요 지금. 빨리 내릴 거냐, 느리게 내릴 거냐 이 싸움이 벌어져 있고요. 근데 제가 또 한 달 전에 이 얘기를 하고 다녔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지금 뭐 일드스프레드 하일드가 올라와서 뭐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미국 가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다 이래요. 웃긴 얘기가 뭐냐면. 그때 얘기 나온 게 미국의 뒤에 가계 DSR은 감소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금융이 안 좋을 때 되면 이 DSR이 막 치솟아야 되는데 안정해. 근데 너무 당연하죠. 모기 금리가 올라오니까 이게 주택 구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SR은 내려온 거죠. 근데 이자 지출은 이렇게 늘었어요. 이자. 그러니까 이자, 그러니까 소득 대비 이자 지출을 보면 거의 금융위기 때, 그, IT 터질 때, 그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는, 이래서 위험하다가 아니라, 미국의 가게는 이자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을 거고, 멀리 찾을 거 없어요. 한국도 동일한 상황일 거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돈이 여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한계 있는 사람들은 이 이자 문제 때문에 실적으로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 비용을 내야 된다면 소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미국은 진짜 소비 성향이 높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딱 그 떼가는 돈, 그게 순서대로 한 모기지. 맞아요. 그 다음에 기름값, 그 다음에 전기세, 네. 그 다음에 모바일 폰. 네. 그죠? 그쵸. 요거 다 빼고 남는 걸로 소비하는 거거든요, 이게. 모기지라는 게 저는 미국 안 사는 누나들이 미국 사니까 들어보면 네. 막 집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정말 모기지를 어마어마하게 빌려서 집을 사더라고요. 그럼요. 자기 돈 한 10% 20% 아유 그럼요. 네. 이 금리가 지금 이거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 그러니까 이 금리에는 집을 못 살 거라는 거예요. 네. 미국에 사는 네. 애들이.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우리 여기서 강남에 뭐 아파트 한 채 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없습니다. 근데 뭐 제 주위에도 있는데 집 한 채 그 대출 빼고 나면 그러니까 뭐 표현으로 우리 때 이거 회사 갔네요 큰일 났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네. 이거 이자 때 어떡하지? 뭐 이런 제가 이거 우스갯소리 하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그 소득 이자 내고 남은 소득은 그렇게 소비를 막 이어갈 만한 그러니까 네.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서 아까 저희 그 경기 소비재가 막 살 말 사줄 사람들이 많겠냐 보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진 상황이 온 거 확실하고 예. 중상층도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 그건 이건 제 생각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양한 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논쟁 있잖아요. 금리 인하가 인플레가 잡혀서 그냥 금리 내린 건데 뭐가 문제인데 이게 지배적 의견이었어요.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 제가 왜 지배적 의견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때 어디 강연을 가서 금리 하면 안 좋다고 얘기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했었어요. 이제는 그 논란은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기서 금리를 빠르게 내리면 이거는 장이 안 좋아지는 거고 경기 하강이 깊어진다는 시그널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왜 그냥 CPI가 나왔는데 금리 빠르게 내리겠어? 뭐 이런 생각들 하는 거잖아요. 지금. CPI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오히려. 아침에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코어가 0.3 나와버렸잖아요. 그렇죠. 나쁜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몇 달 전에 되게 나쁜 거였죠. 몇 달 전에 그냥 폭락했었죠. 물가가 안 잡힌다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약간 그 소위 감각으로 보시는 게 제 생각에는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너무 매크로 얘기만 했는데 그 얘기 좀 할까요? AI 뭐야? 얘기 좀. 예. 솔직히 솔직히 어려워요. 근데 저도 야 지금 솔직히 엔비디아 있는 사람과 엔비디아 없는 사람, AI에 올라탄 사람과 못한 올라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지금은 몇 달 전만 해도 올라타고 엔비디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해피해 보였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탔는데 네거티브로 올라탄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늦게 탄 사람들. 정품 어디 갔지? 뭐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 네?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김원님 이게 제 고민스러운데 네. 제가 이제 이것도 한 달 전쯤에 어디서 강연을 하게 됐어요. 어떤 언론사 네. 주최로. 엄청 다니시더라고요. 요즘에. 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제목을 기사 제목이 반도체 픽아웃 얘기 나왔는데 그때 이제 되게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우리의 생각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5월 달에 삼성전자가 임원들 주말까지 출근시켰거든요. 네. 뭐 잘 안 되고 있다는 시그널 아니었을까. 아니, 그리고 이제 기사 나왔는데 삼전이 한 2, 3주 전부터 계속 해외 사업 정리를 하잖아요. 인원 지금. 이거는 뭔가 더 우리보다 기업 내부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지금? 네. 그렇죠. 그리고 하이닉스 좋죠. 하이닉스의 HBL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싸니까 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정말 반도체 비즈니스의 핵심을 모르시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반도체는 어마어마한 장치 산업이에요. 그렇죠. 공장 한번 질려면 10조, 10조 이렇게 들어가는 적어도 거예요. 기간으로 한 2, 3년 걸려버리죠. 그렇죠. 근데. 원래는 그 여러 스케줄을 보면 그 정도로 자신 있나? 약간.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HBM 수요가 많으니까 이제 D램 안 맞고 그쪽 줄여버리니까 이쪽이 오를 거다 얘기도 했지만 D램 가격 오히려 꺾여버리잖아요. 근데 뭐 하여튼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기술이 나오면 미국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말을 다들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여기에 뭐 중간중간에 컴퓨터 회사 지금 어떻게 됐죠? 아니 중간중간에 굉장히 좋았던 기업들도 살아있는 것도 많지만 미국 역시도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 왔다는 거고 특히 지금의 핵심은 오늘 엔비디아가 엄청 뜨니까 오늘 파인스가 거의 10%를 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랬는데 요번이 그러니까 항상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면 라임이 좀 있다 그러는데 사실 2000년 IT 버블과는 굉장히 본질적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예. 모든 기업들이 돈을 잘 못 벌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이번에는 엔비디아만 돌보고 나머지 돈을 못 벌면서 버블이 올 거예요. 엔비디아만 왜 돈을 버냐? 나머지 기업들이 거기서 받아 써야 되죠. 그렇죠. 예. 엔비디아에 결국은 GPU를 엔비디아 팔 때마다 돈을 버는데 이 칩을 구입하는 사람 뭐죠? 그게? 회계 용어로 케이펙스 자본 지출이에요. 예.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케이펙스 투자한 게 보상 받을 거야 하고서 투자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를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테크 기업들은 감가상각 기간이 짧아요. 그럼 내년부터 감가상각이 엄청 때리는 거겠죠.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만큼 소비자, 소비자 쪽에서는, 그러니까 B2B는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엔비디아 칩은 수요가 많은데, 결국 뭘 만들어 놔도 그만큼 팔리는 거예요. 지금. 회수가 안 된다는 거죠, 회수가. 그러니까 흔히 투자한 만큼 돈을 못 받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게 버블이 터진다는 표현입니다. 네. 투자한 만큼 돈을 벌면 엔비디아는 돈을 벌고 있으니까 엔비디아는 되는데, 엔비디아도 그럼 왜 흔들리냐? 엔비디아가 마진을 너무 많이 남기니까 반 엔비디아 전성이 생기는 거고. 하여튼 뭐 오늘 이제 환호했던 거는 아, 앞으로 수요 엄청 많을 거야, 뭐 사우디도 생겨 막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런 수요가 좀 너무 빠르게 속도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까 이런 고민이 있는데, 하여튼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 보면 생성형 AI도 기대 정점을 넘어선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현재 예, 가트너에서는 뭐 이 사람이 뭐 신이 아닌 이상 뭐 알지는 못하겠지만, 네,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리죠. 항상 보여드리는데, 이 내년에 지금보다 내년이 결국 이러한 CAPEX 부담이 비용으로 반영되는 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이렇게 투자,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면 기업들이 왜 이거 투자를 하냐? 이거 먹어야 되니까. 내가 지금 투자해서 망하는 놈이 나오고 나는 살아남아야 해서 돈을 쓰는 거야, 이거 지금. 근데 이것이 그 정도로 보답을 못 해주면 버티는 애들은 있겠죠. 못 버티는 애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잘 모르시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 소위 AI 투자는 엄청 많이 해요. 엄청.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해요. 뭐 AI 뭘 한다, AI 뭘 해다. 우리도 뭐 그 사람 뽑아 쓰죠. 우리도 지금요. 네. 미국에서 방송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AI를 쓰니까 이것도 일종의 딥페이크인데 막 미국 사람 우리 동료가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입 모양을 한국말처럼 바꿔주면서 한국어로 통역이 되는 AI가 있어요. 진짜요? 그거 지금 우리 도입한다니까. 대박. 기다리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미국 가는 거예요. 이제는 컨텐츠를 세계 각국이 뭐 한국에서 유튜브 2만 개 하고 뭐 1만 개 하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거기가 딱 가가지고 최고의 컨텐츠를 만들면 이걸로 다 해줘요. 하여튼 이쪽에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진행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회사는 살아남지만 못 살아남는 회사도 나올 거고, 예. 이제는 그 진검승부가 소비자가 결정하는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거 우리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 친구들은 LG 스마트폰 했는지 몰라요. 큐리텔이라고 큐리텔. 그러니까 LG가 네? 사실은 스마트폰의 핵심이었어요. 펜텍. 그럼요. 아, 펜텍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멀리 찾을 게 없지. 우리 기업을 보면 이 분명히 이 시장이 커지는데 다 들어와서 하는데. 맞아요. 이게 결국 사람, 요즘 시장 애플도 문제가 고가폰 하면 애플이었는데, 야, 그 시장을 중국에서 잃기 시작하니까. 네. 삼성도 그랬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자, 투자만큼 돈을 못 만들어낼까 봐 걱정들을 하는데 그 걱정들을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어차피 시장에 깔린 불안감이었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먼 얘기고, 뭐 이제는 좀 많이들 인식하셨죠. 반도체 담당자들이 매크로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 너희들 너무 뜬구름 잡는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이런 사이클적 주기적 요소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소위 구매자들, D램 구매업체들이 재고를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왜 쌓았을까요? AI 노트북도 엄청 팔릴 것 같고, HBM이 때문에 범용 D램은 공급 부족될 거다 다 했죠. 아, 이거 정말 기사 검색해 보시면 불과 3개월, 4개월 전에 하던 얘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됐죠, 지금? 남죠. 그렇죠. 남아요. 수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이게 좋냐, 나쁘냐 논쟁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기대가 실망을 온다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 이게 기대가 낮았다면 실망 안 해도 되는데 기대가 높았어요, 지금. 이게 못 미치니까 그럼 어떤 작업이 되느냐. 애널리스트들이 후행적으로 아, 실적 추세를 막 낮출 수밖에 없어요. 왜? 가정이 이 정도 시장인 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언제 끝나냐? 이제는 기대가 낮아져서 그거보다 잘 나와야지 시장이 강하게 도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내려가는 초기 아닌가? 그러니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 주가는 떨어지죠.
그거 두드려 맞는 거죠. 실망이 그건. 기대로 바뀔 때 주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적자 나올 때 주가 돌았을 때가 제일 그러니까요. 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작년부터 실적 막 뭐야 할 때 돌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매크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호황기가 아닌 불황의 끝에 주식을 사라 하는데 이거는 경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주식도 똑같아요. 어떤 산업이.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죠. 케미칼 주식들은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고민이 오는 거야, 이제. 아, 거의 답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적 불황. 그러니까 불황이면 호황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구조적 불황이라서 이걸 스크랩하냐? 합종 연행을 하냐? 그렇죠. 뭐 이런 그리고 이런 거죠. 사이클이 돌아왔는데 예를 들어 시장 자체가 바뀌고 화장품이 그랬잖아요. 중국 시장이 없어지고 중국 외시장이 커지니까 화장품 업체가 재편돼 버리잖아요. 예. 그렇죠. 의류 음식료 업체도 시장이 재편되는 거잖아요. 옛날 오리온이나 막 이런 거 좋다가 이제는 라면이 이렇게 좋아질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어떤 산업이 되게 불황기에 왔을 때 그때 그 불황기에서 벗어나는 턴어라운드 기업을 찾는 게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해요. 한국에는 특히. 예. 그럼 턴어라운드의 기준이 뭐냐? 결국 수출이 잘 되는 기업 찾는 싸움이어서 이제는 많이 알려졌지만 제가 그냥 책에서 그때 한번 썼던 게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데이터는 매달 나오는 수출입 데이터라고 그랬어요. 항목별로 다 나오니까. 근데 여하튼 지금 반도체 보면 뭐 지금 상황이 안 좋냐 물어보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제일 논의가 많이 됐던 게 범용 디램은 공급 부족될 거야 이 얘기 아니었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 내년 1분기가 원래 정점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3개월, 6개월 전부터 반도체가 힘을 못 쓸 확률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 여름부터는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를 줄였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적절한 선택이었는데 지금 많이 진행이 됐죠. 일단은 여기서부터는 뭐 다르게 봐야 된다 얘기도 하지만 사실 테크가 시장을 주도하기는 만만치 않겠다 당장은 뭐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이거는 뭐 너무 지루한 내용을 너무 오래 했나? 아니 되게 지금 제일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사실 네? 반도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는 2차 전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딱 이맘때죠. 네? 7, 8, 9월. 근데 2차 전지랑 반도체는 다른 것 같아요. 반도체가 네. 훨씬 좋은 기업들이고 근데 아쉬운 게 반도체가 제대로 되려면 3전이 그래도 끌고 가야 되는데 제가 어디 가도 다 3전 얘기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다들 이맘때. 근데 3전이 좀 많이 좀 고민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3전은 제가 보니까 네. 물론 이제 3전은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지는 회사인 건 맞아요. 네. 근데 예전처럼 반도체 경기가 회복됐을 때 탄력적이냐 그거 조금 아닌 것 같아. 저도 이제 네? 이게 항상 3전 해던 세대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네. 지나고서 뭐 말씀드린 거지만 진짜 한 우리가 이제 막 그때 이제 술자리에서 네. 무슨 삼성그룹 토요일 출근을 시켜 네. 미친 거 아니야? 시대가 이 꼰대보다 뭐 우리끼리 막 그랬었어요. 사실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보나보고 있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과잉 기대예요. 아 삼전이니까 HBM 뭐죠 빨리 할 거야. 우리 뭐 맨날 했지만 지금까지도 제대로 잘 안 되잖아요. 아니 그 삼전이 3년 전인가 뭐예요? 그 TSMC 이제 따라잡는다고 네. 막 선포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거의 90% 다 우리 믿었지.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게 있는 건데 진짜 우리한테 약간 신화 같은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그래도 아 3년에 해주겠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네. 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올해 제가 그나마 기대했던 요인의 핵심은 우리나라 밸류업이라는 걸 사람들이 평가절하 하지만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보거든요. 의미 저는 있죠. 매우 의미 있다 봐요. 네. 결국 우리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는 네. 결국 지수에 비해서 시가총이 너무 커진다는 문제거든요. 자본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식시장을 보면 왜 ROE가 이 모양이냐. 근데 미국 보면 거의 같이 가잖아요. 아 미국 보면 지금도 왜 올라오냐 주가. 돈 번 거 다 써버리는 것 같아요. 얘들아 근데 우리가 이걸 좁히는 노력의 핵심이 예. 사실 은행주였거든요. 예. 근데 또 은행주가 하필이면 최근에 이제
그 하여튼 이거 보시다시피 고배당주, 배당성장주 이렇게 성과가 좋았어요. 계속 좋아. 근데 특히 최근에는 압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올해 어디 가면 이런 소위 배당 성장주가 결국 장기 투자에 그나마 대안이다 해왔는데 며칠 전에 이제 또 이런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제 뭐 미국과 대통령 선거에 보면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인데 뭐 이걸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으니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관련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누가 되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뭘까? 저는 최근 금가격 보면은 확실히 이쪽에 문제가 금가격? 생겨. 금이 엄청 센데 아까 네. 제가 종합도 연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미국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끝나자마자 1월 달이면 소위 부채 유예 한도가 종료되잖아요. 상 기간이 그럼 빨리 늘려야 돼요. 네, 미국의 부채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5경이란 말이에요. 5경.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의 싸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알다시피 미국은 신용도 그것도 이걸 계속 문제 삼고 있어요 지금. 예. 선거 끝나자마자 두 사람 모두 좀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타이트하지 않은데 특히 해리스는 굉장히 재정을 갖다 좀 많이 늘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달러가 약해서 미국이 금리를 내려서 달러가 약해지면 여러 가지 다른 나라, 엔화나가 영향을 줘서 이게 상당히 고민스럽다 했는데 사실 이 흐름의 또 가운데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바로 금 같은 거예요. 금이 은에 비해서 비율로 보면 너무 비싸져 있는데도 계속 올라가요. 이건 금이라는 게 원래 화폐였잖아요. 그렇죠.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불신이 좀 생긴 거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로 근데 내년에 달러 엄청 강세 올 거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물밑이 미국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약간 주춤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 고민들이 약간 시장에서 지금 현재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금 가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요. 예. 아니 제가 이제 막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저희가 뉴욕에서 하는 글로벌 머니톡 그 프로그램 보셨죠? 예. 거기에 타이웡이라고 봤어요. 그 중국 사람, 네. 중국계 미국 사람인데 네. 그분이 이제 하버드 칼리지를 나와가지고 바클레이즈나 이런 데서 메탈 뭐 이 커머디티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 이분이 이 왜 금 가격이 오르는지에 대해서 쫙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네? 핵심은 뭐죠? 몇 가지 있죠. 뭐 달러에 대한 불신 또. 네. 그 인민은행에서 그 사는 거 아시죠? 아 맞아요. 인민은행이 또 위안화 결제 확대 자기네 통화를 달러 기준으로 그걸 한번 예. 그것도 제가 다 얘기를 해드리면 안 보시니까 우리 윤 대표님 보시고 왜냐하면 네. 저는 가장 이 내년 초의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금이 만약 더 올라가 버리면 예. 이건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에 그렇죠. 대한 표현이에요. 뭐 저게 금 오르는 게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달러를 갖다가 달러가 기치통화인데 그 다른 대안을 자꾸 찾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다수의 주찾기 나오니까 하지만 아까 이제 은행 얘기하다만 게 여기 있는데 사실 트럼프가 됐을 때 가장 기대했던 게 금융주 에너지 여기 석유가스도 있지만 규제 완화를 되게 기대했었단 말이야. 맞아요. 금융 규제를 완화하면서 굉장히 레버리지도 키울 거고 그 코인 그렇죠. 근데 이제 해리스가 된다고 하니까 은행주가 확 두드려 맞았지만 하여튼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반응이 오면 우리가 이제 해리스가 됐을 확률은 된다면 재생에너지가 좋다는 알고 있는데 네. 은행이 세진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반신반의하는데 막 트럼프 지지율이 좀 움직인다 그러면 은행주들도 상당히 더 선방할 수 있다 보고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수출이라는 건 한국이 제일 중요한데 해리스가 굉장히 어쩌면 경제 정책 측면에서 좌에서도 더가 있다고 느끼는 심정인가? 그래서 지금 약간 우세한데 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신은철님이라고 아시죠? 예. 그분이 예. 미국 올라온 거 반대 보질 못했어요. 한번 보세요. 대박이 대박. 네. 근데 지금 유리한데 제가 걱정은 미국의 주요한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We don't know. 해리스. 해리스가 누군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부통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 뭐냐면 정책적으로 보여주는 거하고 그 마음이 이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해리스가 정책을 내놓은 게 있었죠. 그중에 네.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약간 화두가 됐던 게 식품 가격 통제였어요. 맞아요. 가격 한번 얘기했는데 그거. 그렇죠. 네. 가격 통제라는 건 결국은 우리나라 또 전두환 때나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전두환 대통령하고는 성향이 많이 다르에요. 달라요. 다르죠. 다른데 다른 방향에서. 다른 방향에서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입을 하겠다는 의미고 네. 학계에서는 이거 현실적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친다면 뭐 누가 뭐래도 요새 뉴욕 가시면 그렇게 한국 식당이 네. 많다면서요. 네. 이게 뭐 라면 같은 업체들 상당히 최근에 이제 뭐 코스트코에서도 불닭, 뭐 월마트 신라면 수요가 엄청 세다 그러더라고요. 이쪽 시장도 상당히 고민스러웠어요. 우리 세타플레이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도 좀 아이디어로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예. 있고 뭐 맨날 안 좋은 것만 얘기해 좋은 게 뭐냐 한다면 예. 사실 공통적으로 좋아지는 것들이 바이오인 것 같아요 지금. 예. 왜냐하면 사실 둘 다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뭐 디리스킹, 뭐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를 쓰면 공통점은 그냥 중국은 배제하겠다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네. 중국을 배제한다는 것 중에서 결국 2024년 1월에 해서 다 통과된 것 중에 하나가 중국 바이오 관련 기업과의 거래를 금하겠다.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는 CDMO 관련된 우리 기업들한테 엄청 호재죠. 그래서 시장에서 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막 왜 삼바는 저러고 삼성전자는 저럴까? 어쩌면 시장의 색깔을 어쩌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 아닐까. 그래서 뭐 오늘 뭐 매크로 얘기를 드렸지만 여튼 이런 잭터 얘기도 좀 드렸고 최종적으로 그냥 마지막 말씀을 네. 드리면 이게 우리 시장을 항상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정말 지겹죠. 우리 코로나 직후에 정말 소위 주린이 열풍이 불 때가 이때였고 이때 물리신 분들이 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우리 시장이 이제 어땠냐? 한 대략 0.85배에서 한 배 사이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지금 계속. 그래도 괜찮았죠. 내년 초는 혹시 이게 밑에가 흔들리나? 이 고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아, 그렇게 되면 좀. 그러니까 이게. 1분기를 안 좋게 보시네요. 이게 뭐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네. 1분기만 잘 넘기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내려올 때는 상당히 이게 슈팅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도 뭐 장기적으로 온다면 한국 증시도 밸류에이션 어떤 베팅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PBR 뭐 0.8배는 락바텀으로 사야 될 때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지난번에 폭락 12%인가 14% 빠지는 날도 우리 그 얘기 했어요. 예. 락바텀.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참 우리 시장이 답답하지만 네. 오른 게 없어서 하당도 상당히 견고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요약하고 싶네요.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심리의 스윙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반등하면 이제부터라고 얘기하고 또 확 반락하면 이제 팔아야 된다고 거꾸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예고편 하나 보내드릴게요. 저희 뉴욕 방송의 영상 한번 보시고 클로징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저희 3프로 TV가 오랫동안 준비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월시티에 있는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3프로 TV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게스트와 미국 호스트 그리고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저희는 이 뉴욕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일본, 동남아시아, 인도, 아부다비를 비롯한 중동, 그리고 런던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 그리고 멕시코부터 브라질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시장을 향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 예고 영상을 특별히 틀어드리냐 오늘 꼭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하워드 막스가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하워드 막스 회장이 본인이 스스로 30분짜리 영상을 매우 친절하게 만드셨는데 야 그거 한국말로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여러분 중학교 이상의 학력이시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다 라이팅도 다 써드리고 해서 오늘
12시부터 방송을 시작하는데 하우드막스는 12시 한 25분경부터 시작할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꼭 유튜브에 영어로 글로벌 머니 토크 이렇게 치시고 들어오셔서 이왕 보시는 거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저희 구독자가 3프로TV는 250만이 다 됐어요. 근데 글로벌 머니 토크는 지금 9,000명입니다. 제가 또 서두르는 것 같아요. 네, 3프로TV도 원래 9,000명 시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확실히 좀 한번 밀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 이렇게 네. 같이 오십시다 오늘.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우드 막스 제가 좋아한다는 거.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추석 끝나고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추석 명절 이후에 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